안녕하세요. 정상원 셰프입니다. 이번에는 작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프렌치 레스토랑 하면서 또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가 되었었고요. 라면 레스토랑이나 이태리 음식점, 또 스페인 밥집 등 다양한 팝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했었는데, 이번에는 책을 통해서 또 맛에 대한 글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. 그간 또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짬을 내서 많은 국가들의 맛을 탐험을 해왔는데요. 한 50여 개국 되는 것 같아요. 뭐 이집트나 또 아르헨티나 이런 곳들의 특별한 음식들도 많이 맛봤었고요. 또 우리나라 지방의 음식들도 되게 많은 뒷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들 탐험하면서 또 음식을 지으면서 글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네, 그동안 음식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엮어왔어요. 그런 스토리텔링들을 진행을 했는데요.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식탁 위의 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굉장히 친한 사람들, 가족들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식사를 하게 될 텐데요. 식탁 위에서 할 수 있는 대화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. 식탁 위에 음식과 같이 여러 가지 문화들이 놓이니까 식탁의 공기가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. 되게 오랫동안 만났었던 내 남편이라든지 또 연인들, 가족들이 아,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, 또 이런 책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, 이 영화를 이렇게 보았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식사하면서 나누니까 맛도 더 풍성해지고 이야기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. 또 음식들이 얼마나 더 다양한 이야기로 펼쳐지는지, 접시 안의 음식, 접시 밖의 음식들이 또 달라지는 것들,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와 음식이 많이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요리사에게 주방은 하나의 도서관이기도 하고요. 또 글을 배우는 학교 같게 느껴지기도 해요. 이 책이라는 것들,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배우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것들을 디자인하고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또 독서라는 게, 또 문화생활이라는 게 저한테는 휴식이기도 하고요. 틈틈이 짬짬이 공부를 하는 것이 되었기도 하고요. 또 한 가지로서는 거기에서 큰 영감을 얻는 원천이기도 했습니다. 책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 실제로 발로 밟아봤고요. 다 표현을 못해드렸던 것 같아요. 정말 다양한 곳에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, 꼭 한 군데 생각을 한다면 저는 프랑스의 일리에 꽁브레라고 하는 마을이 생각이 납니다. 거기는 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고향이기도 하고, 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굉장히 이 긴 장편을 쓴 곳이기도 해요. 거기에 사람들을 그대로 적어 넣었는데요. 실제로 거기에 가보니까 아, 그 사람이 표현했던 것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쓴 거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 마들렌도 팔고 있었고요. 관광지화 되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책 때문에 그곳에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갔는데요. 가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죠. 쬐끄만 마을이니까. 파리에 도착을 하는 데까지도 꽤 걸렸고요. 거기에서 작은 마을까지 이동을 하는데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마을 자체만 아니라 그 지나가는 풍경들, 차를 타고 달리면서 본 들판들, 또 뭐 비가 오고 또 날씨가 맑고 했던 모든 과정들, 그리고 그 안에서 먹었던 많은 음식들이 결국에 이 책에 다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아, 이 음식을 찾아서 떠난 여행도 그 과정 속에 문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마침표를 찍기 위한 다양한 형용사들과 명사들과 이런 동사들의 어울림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, 우리가 목적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여행이란 거는 그 과정 안에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뒤에는 유학을 준비하다가 음식의 매력에 빠지게 됐어요. 어떻게 보면 이 맛이라는 감각이 기록이 안 돼요.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고요. 음식이란 거는 정해져 있는 레시피가 있지만은 오늘 게 다르고 내일 게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런 면에서 가장 창의적인
이 콘텐츠가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, 굉장히 어렵게 음식도 공부를 하면서 레스토랑도 정말 좌충우돌 하면서 오랫동안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음식을 만드는 셰프로서 제일 오래 일을 했는데요. 그만큼 음식이란 게 깊이가 있고 정말 다룰 것들이 많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는 작가로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. 제가 지금까지 주방에서 또 여러 해외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은 이 음식 하나가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역사와 사람들의 생활과 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콘텐츠들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잘 모르는 뒷이야기들 좀 많이 전달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